배달에 몰래 시키다 들켜버렸다. 근데 뭐 오빠들도 배달 막 혼자 막 잘 시켜 먹더만. 좀 비싸요. 혼자서 시키면 가격이 2만원이네요. 배고파요. 근데 밥을 안 먹고 생일 때문에 밥을 못 먹어가지고 솔직히 이건 인정해줘야 한다. 솔직히 인정? 인정. 언제 또 인정? 배고파. 난 살이 추가 사이드 오늘 시킨 건데 뭐가 없을까? 망고. 와, 맛있겠죠. 두 마리밖에 안 되는데 2,000원 정도. 비싸다. 맞나? 2,3,000원? 사이드 치킨. 그리고 짜란. 이건 치즈푸딩 4개. 맛있겠죠. 돈가스인데 나 왕돈가스 치킨 먹어. 너무 작은 거 아니야? 근데 꽤 많네요. 소스도 두 개씩. 이건 식립생 소스인 건가? 아, 이 화면이 안 잡혀. 됐다. 새우 찍어 먹어야 되겠네. 오동면. 세컨드. 세컨드. 밥도 있네? 맛있겠다. 밥을 못 먹어서 먹는 거니까 이해해 주겠죠. 배달을 오래 잘 안 시켜 먹는 편인데 돈이 없어서. 저 오늘 시켜먹고 싶었어. 솔직히 말해. 배고파가지고. 짠. 부어버려. 다 부어버려. 예. 맛있겠죠? 국물도 같이 먹어야지. 젓가락 까도 이러면서 챙겨주지 말라고. 환경보호를 위해서 제 젓가락으로 먹겠습니다. 아, 전화가 왔네? 조심. 전화 왔는데 배달 안 갔냐고 물어보시는데 배달 왔는데요. 이제 어디에 가신 거야? 특이한 캐릭터시네. 어쨌든 별 사건 사고 다 있는데 젓가락 제 거 개인용으로 갖고 와서 맛있게 먹겠습니다. 갑자기 그 먹방이 돼버렸어. 수다 떨면서 토크토크 먹방이 돼버렸는데 근데 젓가락이 좀 더러워. 이씨, 열심히 닦는 중. 젓가락이 더러우면 먹는데 좀 그렇잖아요. 그쵸? 일회용 젓가락 같은 거 받기에는 뭔가 환경 파괴. 그니까 난 닦아서 먹죠. 내 젓가락으로 다 깨끗이 닦아서 먹읍시다. 예. 뭔가 쾌감이 있는데 닦아내는? 뭔가 벗겨지는 느낌? 됐다, 닦았어. 나한테 좀 걸렸어, 시간이. 이렇게 생겼는데 맛있겠죠? 비싼 만큼 값이 가엽시하기를. 조금 식었는데? 맛있다. 치즈 맛이. 돈가스가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. 행복한데요? 맛있어. 1인분, 나 혼자 가족 빼고 먹는 게 좀 미안하긴 한데. 다음 주는 굶었으니 어쩔 수 없어. 돈가스 자체를 보세요, 여러분. 맛있겠죠? 꿀맛 보자. 꿀맛? 꿀맛? 화면도 올릴게요. 입을 지워. 됐다. 맛있겠죠? 맛있어. 이게 좀 식었어. 슬퍼. 안 식었으면 더 맛있었을 텐데. 오늘은 돈가스 좋아. 비싼 건 사이드 메뉴가 많아서 비싼 것 같아. 안 비쌌을 텐데 사이드 메뉴 안 시켰어. 여러분도 와 맛있게 드세요. 와. 아우 뭐 한 번에 호로록 먹는 거 맛. 뭐 오랜만에 배달 음식 먹는 거 맛. 행복. 이거 오랜만에 저의 사람도 배달을 시켜줬어. 몸이 아프다 그래서 둘 다 몸이 안 좋아서 좀 신경 좀.
누구한테 밥 사주는 게 되게 오랜만이긴 해요. 제가 돈이 많이 없긴 한데. 이것도 맛있다. 맘맘맘. 나 맨날 얻어먹는다 그러던데. 내가 훨씬 더 많이 얻어먹었는데. 바보야, 바보. 맛있다. 샐러드 좋아해요. 야채를 무슨 맛으로 먹냐고 안 먹는 사람도 있던데. 맛있다. 근데 이건 배달이 잘 온 거 맞겠지? 딴 사람 거랑 바뀐 거 아니야? 그럼 안 되는데. 아니 근데 사이드는 거 잘 왔으니까 맞을 거예요. 주소지도 맞게 왔는걸? 갑자기 못 받았냐 전화 오길래 당황해서. 맛있다. 서랍 정리 중이었어요. 위글위글 서랍. 다음 달, 이번 달 빡세게 일해야 진짜. 근데 주말은 쉬고 싶어서. 토요일에 진짜 푹 쉬고 싶어. 그리고 뭐라 해야 되지? 그래, 큰 오빠가 준 돈을 왜 시시머지 그랬냐 그러는데 돈이 부족했습니다. 내 돈 주고 사먹었어. 그래서 네 돈 주고 산 거야? 그래서 응이라고 했어. 어쩔 수 없으니까 다음에 뭐 사먹으라고 그러는데. 근데 사먹기에는 돈이 부족한 거 어떡해. 파주는 거였나? 근데 배달까지는 안 시켜줬어. 안 사줬을 거면서 말은? 사준다는 말은 나도 해. 사주고 나서 말하는 거. 근데 괜찮아. 그래도 만 원 넘는 어프어프 때로 받았으니까 그걸로 만족합시다. 돈도 받았는걸? 솔직히 가방 가격 플러스 돈까지 합치면은 이 돈가스 가격만큼 돼서 괜찮아. 제이드가 아닌가. 그래도 내 돈 주고 사먹는 건 맞지만 배고팠나 봐. 꼴로 소리 나요? 막 헛소리 잡소리 막 하면서 맛있게 먹는 중. 버겁지 이거. 배고팠어. 아침에 늦게 일어났어. 지각할 뻔해가. 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딱 맞게 일어나긴 했거든요. 근데 10분 남겨놔서 머리 감기도 애매하고 시간도 애매하고 몸도 엄청 아프고 그래서 좀 회사를 늦게 갔어. 열심히 일을 엄청 열심히 했는데 오늘은 일한 시간 짧아서 잘 안 됐어. 맛있다. 배고파서 말이 사라지네. 나 근데 큰 오빠가 사주는 거였으면 그냥 카드 갖고 와서 사달라고 할걸 그랬는데 놓고 다음에 사라고 했으니까 일단 시켜먹자 물어볼까 그랬나. 모르겠다. 일단 내 돈도 샀으니까 뭐 내 돈이든 네 돈이든 만나게 먹으면 되지. 아쉽지만 다음이라 했으니까 다음에 뭐 사주겠지만 아님 말고. 근데 저번에 짬뽕 사줬어요. 짬뽕 맛있게 먹었어. 괜찮아. 얻어먹긴 얻어먹어가지고 나름 나쁘지 않네. 이득이긴 합니다. 아직 이득이 아닌 건 아니야. 이득 손에 따지는 철저한 우리 소금이는 돈이 없어서 그래요. 슬프다. 관리비 이번 달에 내가 내야 돼가지고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. 목이 안 좋아도 어쩔 수 없어. 그렇다고 굶어둘 순 없잖아. 근데 조금 느끼해. 맛은 있어. 돈가스 왕돈가스라 양이 꽤 많네요. 만족스러운 게 그래도 이 쫄면도 양이 은근 많아서. 맛있다. 그 얼마 만에 만난 음식이냐. 맨날 맛없는 거 먹다 만난 거 먹으면 좋고.
약간 매워. 근데 약간 돈가스 집은 약간 쫄면을 잘해야지 인기가 많다는데 진짜 쫄면 맛있긴 맛있다. 여기도 잘하는데요. 쫄면서 닦는 중. 제가 화면 카메라에 안 보이지만 얼마나 맛있으면 다리까지 훌륭하면서 먹냐. 이제 앞으로 말이 말만 좀 많이 하다가 그냥 끌 것 같아서 일단 이만큼 종료해야겠어요. 막 딱히 만평가 리뷰나 이런 건 아니었고 그냥 투자 떨면서 외식 오랜만에 먹어서 그냥 찍어봤는데 별 내용이 아니에요. 광고도 아니고 배가 고프니까 계속 먹게 돼서 말없이 지금 먹을 것 같아요. 아마 영상도 찍어봤자 말없이 계속 먹기만 할 것 같아서 이만 종료하겠습니다. 바로 감사합니다 여러분. 안녕.